정부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사태 발생 이후 시진핑 주석은 국민들이 생명과 보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여러 차례에 걸쳐 중요하고 전면적인 지시를 내려왔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중앙 신종 코로나 감염 대응 융도소조 조장으로 맡으시고 친히 무한을 찾아서 방역 업무를 지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인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확고한 태도를 가장 전면적이고 엄격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중국이 취한 모든 조치들을 국제보건규칙 WHO의 규칙을 여구보다 더욱 강력합니다. 첫 번째는 확진자를 치료하고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엄격한 격리 조치를 통한 바이러스와 전염병의 확산을 강력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급 과학연구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고 효과가 있는 약물을 임상 사용도 빠르게 심사 허가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포괄적인 정부 조달 제도를 구축해 의료진의 의료물자 성필품을 제대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제협력을 강화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WHO와 관련 측이 제대의 정보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긍정적이고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염병이 타국으로 확산 속도를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지금은 감염 확산 방지에 있는 가장 관건적인 시기입니다. 중국은 짧은 시간 안에 바이러스 테스트제를 개발해내어 감염자를 신속히 선별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확진자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감염자들은 효과적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